미국은 시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이해를 하는데 조금 편리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시대별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식민지 시대입니다. 식민지 시대에는, 미국의 식민지 시대에는 영국의 제도들을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영국 본국의 친숙한 치안 제도를 바탕으로 했는데요. 당시에는 공경비와 자경주의가 함께 태동되어 보안관과 치안관, 그리고 경비원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보안관은 광범위한 공경비 업무를 담당을 했고요. 치안관은 부보안관의 역할을 했으며, 경비원들은 자경주의 전통에 따라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야간에 순찰 업무를 한다거나, 그리고 의무적으로 보호 업무들을 한 것입니다. 지난해 14일 문제에서 미국 식민지 시대의 대표적 법 집행 기관을 묻는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이세 가지, 보안관, 치안관, 경비원 등이 아닌 다른 것을 적어놓고 그 다른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식민지 시대의 법 집행 기관으로서 이세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독립 후 초기 시대와 관련해서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독립 후에 이제 동해안 13개 주에서 독립선언을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이제 더 발전하게 되었고요. 부두와 운하 등의 경비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러한 부두와 운하의 경비를 책임지게 될 경비원들이 출현과 함께 민간 경비가 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19세기 초에는 미주리기의 협력이 따라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동안 반대되는 움직임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이탈을 막기 위한 노력 등이 있었고, 도망친 노예만을 전문적으로 잡아들이는 사설 탐정이 등장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초기 독립 시대와 관련해서는 교재를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과 함께 교재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억해야 할 사항들은 영토 확장에 따라서 민간 경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그리고 노예 탈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설 탐정이 등장하였다. 이두 가지 사항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시대적 구분에서의 중요한 사항들은 다 기억을 하시는 게될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시험에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로서 남캐롤라이나의 찰스터 시경, 남캐롤라이나의 찰스턴 시경이 시 경비대가 시 경찰국으로 1846년 시경찰국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 14일 시험 문제에 나온 지문이기 때문에 이 지문은 옆에 이제 적어두시고 기억을 한번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19세기 중반의 서부 개척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 하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금광입니다. 금광. 금광이 발견되어서 골드러시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금을 운반하기 위한 철도 등이 부설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철도 등이 부설하게 되었고, 이 철도 등이 금을 옮기면서 철도를 보호하기 위한 무장 경비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철도 운송 과정에서의 금 절취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 무장 경비원을 고용하게 되었고요. 이런 과정에서 민간 경비가 획기적으로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이 있는데요.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들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업체 이름 한두 개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문제를 푸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비 회사의 직원들은, 자, 다시 보시면, 이 도시에 이제 이 시기에는 경찰력들이 도시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법 관할권 역시 현재 미국처럼 주 단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 경계를 넘어서지 못했고요. 그래서 만족할 만한 치안 수준, 치안력이 제공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설 경비 업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계라는 것들이 없고요. 그리고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민간 경비와 사설 탐정 등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고 서부 개척 시대에 민간 경비가 발전하는 산업 1대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서부 개척 시대와 관련해서는 자 핑커턴과 아이고 잠깐 너무 늦었네요. 핑커턴과 홀커스라는 민간경비 대표적인 두 사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핑커턴은 영국에서 이민을 온 시카고 최초의 경찰 형사였습니다. 1850년에 최초로 핑커턴 흥신소를 설립을 하였고요. 이를 바탕으로 활동을 하다가 경비회사의 시초가 된 노스웨스트 경찰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상호명을 이제 핑커턴 방호 순찰대로 변경을 하였고요. 50년 동안 미국의 철도 수송을 안전하게 담당하는 경비회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세부적인 명칭들을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 당시에 핑커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세기 중반 같은 경우에는 금강이 발견되었고 철도 수송상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당시에 위조화폐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위조화폐를 각종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 민간 경비 업체나 사설 탐정 등이 많이 출연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핑커톤이라는 이름, 방금 배운 핑커톤이라는 이름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교재에 나타나 있는 남북전쟁 시기와 관련해서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노동자 운동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 운동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무정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노사분규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이 노동자들이 많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민간경비회사에게 경비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민간경비회사에 경비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조 결성을 방해한다거나 그리고 노조의 운동 자체를 해산시키는 등을 활동을 하면서 민간경비가 활동을 주로 담당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민간경비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19세기 후반의 노동운동 시기에는 민간경비가 노동운동을 인해 발전하게 되었다.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대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핑커톤 법이 제정되었다는 정도 그리고 FBI 전신인 BI가 발족되었다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는 부정부패, 경찰이 부정부패로 인해 민간경비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졌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가 중요한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부터 민간경비사들이 급격히 팽창했고요. 그 군수물자 등을 운반한다거나 이런 것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 민간경비 업체 경비원들을 보조군사 경찰 직원이라는 자격을 주고 군수 산업을 보호하는 데 책임을 부과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미소의 냉전이 계속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경비 강화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민간 경비는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더불어 이제 전자나 기계 전자공업의 전기공업 발달로 인해서 기계 경비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1950년도 이후의 민간 경비와 관련해서는요, 마약, 강도 등의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고요. 이런 사회 불안정한 상황이 민간 경비를 발달시켜주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